안녕하세요. 만나서 반갑습니다. 조니아 드림입니다. 저희 잠깐만요. 상태가 너무 좋아서 저희 단독 공연 CU에 와주신 여러분들 모두 모두 환영합니다. 첫 곡 생일배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순탄치가 않네요, 그죠? 하나, 둘, 하! 재밌네요, 참. 좋았는데. 판타스틱 말고. 판타스틱한 또 엔딩을 맞이하네요. 네. 아, 그러면은 오늘 잘 하려고 막 세팅도 미리 다 했는데 하나 둘 네, 편집하고 다시 가시죠. 네, 그러면은 다시 지금 오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특별한 서비스를 준비합니다. 다시 한번 해볼게요. 생일배부터 들려드릴게요. 혹시 모르실까 봐 생일배부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네, 사장님 죄송한데 조명 조금만 밝게 해주시겠어요? 밑에가 잘 안 보입니다. 네, 생일배만 들려드리면서 CU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길 바라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줄리아 드림입니다. 따라서 네 곡 들려드렸습니다. 생일회관, 만선, 농자의 바다, 마이킹까지 들려드렸어요. 네. 다음에 들려드릴 곡은 두 곡도 들려드릴 건데요. 기타를 잠깐 바꾸도록 하겠습니다. 반갑습니다. 많이 들어오셨네요. 못 보던 얼굴도 있고 진작에 좀 오지. 제 건데 너무 많은 분들 찾아주셔서 감사하고 얘가 빨리 기타를 바꿨으면 좋겠는데 네, 어쨌든 많이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여기가 조금 장소가 협소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계셔서 불편할 수도 있고 안전사고가 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네, 서로 네, 잘 옆에 분들 배려하시면서 공연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. 잘하네요. 진작에 시킨 걸 그랬어요. 생각을 못해가지고. 다음 곡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저는 잊었습니다. 와주신
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리고 기타를 거의 바꾼 것 같아요. 감사의 말씀 드리고 부탁드려야겠네요. 100번 감사드려서 뭐라고 해야 될지 된 것 같네요. 아니야. 맞추면 좋죠. 네, 좀 크게 말해야겠죠? 예. 네, 뭐 저희가 뭐 끝나는 건 아니지만 그동안 사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앞으로 사랑해 집에 가나 이제 사랑해 주실 거죠? 예. 네. 유도하는 분이 아니지만 네, 아 사연처럼 예. 미쳐가네요. 사연을 어떻게 했는지 시킨 제가 죄송합니다. 깊게 사과드리며 감사합니다. 너무 그냥 재밌게 봐주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공연이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. 아, 이제 두 곡 정도 남았네요. 이번 공연에는 꼭 이걸 말씀드리고 싶었었는데 이번 공연에 되게 많이 도움을 준 친구들이 있어요. 그 아마 저희 올해 보신 분들은 일단 잘 아실 것 같은 저희 팬 중에 좌안이라고 있어요. 좌안이라고 이만한 친구 하나 있는데 네, 그 좌안 한테 일단 고맙다고 말할게요. 저희가 사실 아신 분들 아시겠지만 회사 벗고 뭔가 큰 공연들을 준비하게 되면 준비할 게 되게 많아요. 생각 저희도 몰랐어요. 이렇게 뭐가 할 게 너무 많은지. 근데 그 무엇보다 저희를 속상하게 처음에 했던 거는 뭐냐면 여러 가지가 속상하지만 무엇보다 도와줄 사람들이 없어요. 뭐 일을 하나 하거나 할 때도 우리는 당일날 리허설하고 뭐 하는 것도 시간이 모자란데 뭔가 일할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. 근데 저희를 지금 제가 소개해드릴 세 명의 친구들은 저희 아마 처음에 가위 쇼케이스 거의 그때부터 지금까지 불안의 세계 발매 콘서트 뭐 헬로 마이 프렌드 뭐 이런 거 전부 다 해서 다 도와줬던 친구들이거든요. 그래서 좌안이라고 있어요. 원래는 허요안인데 허좌안이 아니고 허요안인데 이만한 친구 있어요. 그래서 정말 힘이 세고 저희들끼리 이렇게 해서 나부시라고 이렇게 해서 어깨에 이렇게 하나씩 메고 이렇게 가면 뭐 하는 거야?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는 친구가 있어요. 항상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저희 두 번째, 세 번째 뮤크투어를 함께 갔던 요리도 잘하고 저희 많이 도왔던 좌안이라는 동생이 있고요. 또 인성이라고 있어요. 여러분들이 작년에 프라이빗 파티에 오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다큐멘터리를 저희가 찍었었는데 그때 촬영을 했고 또 저희랑 저희 첫 번째, 네 번째 뮤크투어를 함께 했던 역시 저희의 또 중요한 네, 종신노예 중에 하나인 홍인성 군이 있습니다. 홍인성 군 좌안타 이제 유망한 기타리스트고 네, 그래서 저희들의 각종 이런 이 이벤트들에 대해서 네, 정말 많이 도움을 주고 있어요, 그 친구들이. 또 한 명 있어요. 사람들이 이제 잘 모르시더라고요, 그 친구는. 성현이라고 있는데 역시 크고 작은 이벤트에서 예매할 때 또 되게 많은 일을 도와주셨어요. 그래서 재밌는 게 생각난 게 프라이빗 파티 때 저희가 다큐멘터리를 USB에 넣어서 선물로 드렸었는데 제가 늦게 편집을 하는 바람에 이게 이제 당일날까지도 하게 된 거예요. 관객분들이 들어오는데 계속 컴퓨터로 놓고 저한테 계속 아 좀 빨리 좀 하지 왜 제때 안 하냐고 막 이렇게 막 구박을 하는 친한 또 동생이 있거든요. 그래서 성현이도 오늘도 티켓 하시는데 아마 앞에서 했을 것 같고 네, 숙기는 없지만 어쨌든 그 저희를 많이 도와줬던 성현이도 너무 고맙다고 말하고 싶습니다.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오늘 이 일을 끝으로 고맙단 말 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또 말을 하는 거예요. 한 분 더 감사한 분인데 여기 계신지 어디 계시지? 권나영 씨라고 계세요. 혹시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? 어디? 네, 저기 계시는데 저희 디자인 대부분의 디자인을 다 도와주셨어요. 최근에 화제는 되지 않지만 많은 팬들이 깔깔대고 웃었던 잔다리 페스타의 포스터부터 시작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프라이빗 파티 때 포스터나 아니면은 그러니까 저희 작년에 신인에게 말한 애를 기점으로 대부분 저희가 기획한 이벤트의 모든 포스터를 다 만들어주셨고 그리고 다 돈 안 받으시고 원래는 굉장히 고가의 디자이너신데 네 그래서 그냥 밴드가 잘 되시라고 밴드 응원하는 마음으로 계속 이렇게 도와주셨었어요. 그래서 저희들 너무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끝으로 네, 이 공간 비틀즈 저희 오늘 티켓 가격 좀 약간 싸잖아요 사실 이거에 저희가 이러이러한 의미로 티켓 가격을 좀 낮추고 싶다 했더니 원래는 대분이 있는데 콜 그러면 더 싸게 하라고 그래가지고
선뜻 그냥 공연장에서 사실 손해를 보시는 거거든요 따지고 보면. 근데 그냥 그래서 아 저희는 괜찮다고 했더니 아 우리도 상관없다 그러면서 저희들한테 되게 많이 사실 써주셨어요. 신경도 써주시고. 네, 여기 피시앤칩스가 맛있거든요. 네 오늘은 뭐 오늘도 뭐 일단 공연 끝나면 좀 정신없겠지만 뭐 2차? 네, 죄송합니다. 어쨌든 시간 나실 때 지나가시다가 맥주도 드시고 피시앤칩스도 드시고. 네 그래서 어쨌든 올해 어떻게 되다 보니까 이곳에서 세 번이나 공연을 하게 됐고 되게 저희한테 나름대로 올해 뜻깊은 자리 중에 하나인데 네 어쨌든 그래서 공감 미틀즈 관계자분들께도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네 그밖에 감사드려야 될 부분이 많지만 네네 네, 시간 관계상 또 저희의 다음 곡을 이어서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곡 가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가위였습니다. 3는 정말 오랜만에 하네요. 네, 힘드네요. 네, 이제 마지막 곡입니다. 네, 마지막 곡으로 들려드릴 곡은 어제처럼 그렇게란 곡이고요. 잠깐만 숨 좀 들여갈게요. 네, 그동안 줄리아 드림과 함께 해주셨던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. 그리고 저희가 공지를 드렸듯이 꼭 저희가 뭐 영향 못 보는 건 아니에요.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건 아니고 저희가 조금 더 이제 더 시간이 지나서 좋은 음악을 갖고 돌아오겠다라는 의미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희가 음악을 그만두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요. 저희가 여러분들과 함께 해서 너무 행복했던 시간들이었었어요. 저희들은 물론 저희 이제 뭐 아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도 있고 뭐 되게 오래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희가 잘할 때나 못할 때나 뭐 아니면은 뭐 좋은 일이 있을 때나 좋은 일이 없을 때나 항상 한결같이 저희들을 곁에서 많이 응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. 저희들이 여러분들 덕분에 그 힘으로 여기까지 왔어요. 었거든요. 그러니까 그 마음은 진심이고 한 번도 거짓말인 적이 없었습니다. 정말 정말 너무 감사하고 다들 건강하게 좋은 음악 많이 들으시고 멋있는 밴드들도 보시고 시간 많이 보내셨으면 좋겠고 너무 많이 보진 마시고 마음속에 저희들 돌아갈 공간 한 뼘 정도만 남겨두시고 네, 그랬으면 좋겠고 저희 잊지 마시고 함께 했던 시간들도 너무너무 행복했으니까요. 돌아와서도 또 한 시간 같이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정말 정말 감사했고요. 마지막 곡으로 어제처럼 그렇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줄리아 드림이었습니다. 다시 줄리아 드림이었습니다. 안 그러길 바랬지만 마지막 곡에 또 이렇게 멋있게 보장이 났네요. 주한 물 한 잔 먹어. 네. 나도. 네 마지막 곡이었던 어제처럼 그렇게였습니다. 앵콜을 준비했어요. 당연히 하겠죠. 안 할 수 없으니까. 아니, 앵콜 했는데 저희가 없는 대로 해라 하면 그것도 얼마나 또 그렇죠? 그래서 앵콜을 준비했으니까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앵콜 중에는 저희가 예전부터 저희 팬분들이 듣고 싶어 했는데 저희가 내부 사정상 할 수 없었던 노래도 한 곡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그 노래도 들려드리고
전화를 또 들려드리고 이렇게 노래를 들려드리도록 할 예정입니다. 네, 오랜만에 하는 것인 만큼 또 많이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티어라 들려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네, 줄리아드림이었고요. 다음에 인사 한번 하자. 인사 한번 하고 사진 한번 찍어요. 지난번에 사진 찍으려고 했는데 저희가 카메라가 좁은 걸 준비해서 거기가 가로로 길잖아요. 저희 큰 실수했었거든요. 어쨌든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하나, 둘, 셋. 감사합니다. 사진 부탁 좀 드릴게요. 오! 늦었어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마 굿즈 판매 및 사인은 이쪽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죄송합니다. 굿즈는 저쪽이라고 하네요. 굿즈 저쪽에서 구매하시고 사인 이쪽에서.